과일틈에서 건진 먹거리는 저녁 밥상에 올려질 귀한 재료들입니다. 여기 낚시도 많이 옵니까? 아. 지금 뭐 전갱이가 뭐 엄청나게 많이 잡혀요. 아, 그래요? 네. 오. 아니, 혹시 남편분도 그러면 낚시합니까? 아마 지금 막 많이 잡아오실 건데 한번 가보세요, 배 있는 쪽으로. 낚시하러 가셨구나, 남편. 네, 낚싯대가 가는 곳에 어복 취해서 끄고 안 갈 수는 없죠. 아니, 전갱이를 뭐 어떻게 그물로 잡아요? 뭐로 잡아요? 낚시로? 네. 따님이시고. 아니, 우리 조카. 아, 조카예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전갱이 잡으러 바다로 나가볼까요? 아, 우리가 잡는 포인트가 어디예요? 저기 끝에요. 아, 저쪽 끝부분에? 네. 이곳이 바로 전갱이 낚시 포인트라는데요. 얼마나 많은 전갱이가 잡힐지 기대되시죠? 낚시대를 던지는 모습을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반찬 없으면 나와서 낚시해서 고기 잡아가고. 이제 여기서 사는 겁니까? 네, 지금은 이제 아빠가 이제 또 여기 노후에는 이제 고향에서 살고 싶다 하셔가지고 네. 같이 도와드릴 겸 해서 같이 들어왔어요. 아, 아빠의 고향인데도 딸이 지금 아빠를 위해서 같이 온 겁니까? 또 레이저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제 또 낚싯배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제 그거 배 자격증 따고 또 스쿠버 자격증 네. 따고. 아, 정말요? 준비를 제대로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꿈을 그려가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입질 왔다! 어머머! 역시! 오. 네, 하지만 입질은 어복 최석구가 가장 먼저 왔다는 사실. 제일 먼저예요? 그럼요. 우와! 오. 제일 먼저 잡은 거예요? 그렇죠. 잘 잡으셨나요? 보셨나요? 어복이잖아요. 저기 조카분 보셨나요? 눈은 보기 아니에요? 아, 눈은 그게 다 있다. 아니 조카분 지금 삼촌 얘기 못 들었어요. 눈은 다 있대잖아요. 이게 우도의 전갱이입니다. 아, 예, 오늘도 영왕님 제가 어촌계장님을 이겼습니다. 어촌계장님 빨리 한마디 해주세요. 어때요? 와, 금이 잡았어요. 어복은 다르죠? 네, 다 다르네. 다르네. 피디님 보셨죠? 에? 아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왜 믿기지 않아요? 진짜 낚시 못하는데 매번 보면 제일 먼저 잡아요. 아니 다이란 씨하고 윤인구 씨는 다 이해하는데 왜 피디님만 이해를 못해요? 아니, 저희도 매번 신기하긴 해요. 아, 신기합니까? 두 마리 믿어야 됩니다. 오, 두 마리가. 자, 저도 두 마리 같은데요. 좋아, 좋아. 왔다. 왔어? 네.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아니, 뭐 바다에 저축하세요. 이게 뭐. 용왕님이 저를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그다음 꿀. 자, 이번에는 어떤 생선이 잡혔을까요? 고등어, 고등어. 야, 고등어도 올라와. 전갱이 잡은 것 같다고요? 네. 고등을 잡았어. 요런 힘 봐, 힘. 고등어도 다양하고. 이날 잡은 물고기는 전갱이 열댓 마리와 고등어 서너 마리. 성공적인 낚시를 마치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는데요. 고양이도 먹고.